도착! 와. 아. 탐험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붙으신 멤버 여러분들께 내일은 탐험 대결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되게 좋은 라인이긴 하나 너무 길고 이 절벽을 넘는 거는 쉽진 않을 것 같고 물론 경관은 좋겠다. 하나 둘 셋. 여기. 아, 와 코스 마른 패죠. 아 맞아 맞아. 일단은 이쪽으로 치고 가야 돼, 이쪽으로. 그래, 그래, 일단 저로 가야 된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지금 정면으로 하면 돼. 흰색, 흰색. 아, 어,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저 산과 산의 중간 정도까지 간다. 근데 올라가서 판단한다. 지금 현재 시각 11시 35분. 35분. 예. 경기 시작 그럼 콜합니다. 네. 콜. 갑니다. 렛츠 고. 갑시다. 오우. 재밌겠네. 길 찾아가기 재밌겠어. 야, 장관이야, 장관. 예? 장관이야. 아, 날씨 좋네. 우. 쭉쭉 가네. 어휴. 쭉쭉 가지? 진우. 어. 야, 비하는 게 천만다행이다. 진짜 비왔으면 와. 진짜 울었다, 울었어. 비 오기 전에 빨리 가자. 지금은 별로 비 올 기미가 안 비는데. 오늘 왠지 하늘이 도와주는 것 같아. 태현이 형, 같이 가자. 빨리 어디서? 저 안 오노, 또. 어? 아까. 아까 그 산이 뭐야? 빨리 어디서? 저리 가면 돼. 나 보니까 길이. 이렇게 가다가 사, 이쪽 가다가 이렇게 사 빠지는 것 같다. Right? 우리는 형님 차 안 가려고 하는데 근데 돌아 차가 너무 돌아가는데 봐라 저렇게 우리 이렇게 가야 돼 그냥 이렇게 가야 돼 왜, 차는 왜, 왜, 차기 왜. 때문에 이렇게 돌아간 거지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 우리 이리로 가야 돼 아니야 이리로 가 어? 내려가면 더 힘들어 길이 있을 때까지 가 차 길이라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돌아가는데 아니 근데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니거든 이쪽 아니야? 이쪽 그 아니야? 방향이 아니야 이쪽이라고? 어 봐봐, 절로 가면은 이 호수 끼고 이쪽으로 가는 거라고. 아, 정면으로 가는 거네. 일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아, 절로 가, 절로 가겠네. 나침반 먼저 가, 나침반. 그럼 저기로 가겠다. 어, 저기, 가. 저 바위산 위로 넘어가겠다. 맞죠? 나침반이 이게, 저 봐, 이거 봐, 저 봐. 가다가 여기, 저는 이 호수만 나오면. 그래, 요거. 이거 보면 돼. 어, 맞아. 요거를 오른쪽으로 보자, 이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호수 보일 때까지 가보시잖아요. 어, 가자. 호수가 보이면 일단은 뭔가 나. 그것은 이제 사실 정합니다. 호수 보이면은. 내가 앞에 쓸게. 네, 저 바위산 보인다 호수. 일단은 가. 일로 갈게.
아, 큰일 났다, 이거, 씨. 어? 큰일 났어. 뭐? 아, 어제 신발 말리다가, 왼쪽 깔창이 작아져가지고요. 다리도 아파. 네, 아, 참, 나 왜 이러냐. 무슨 신발 안 되었니? 왜 이뻐? 신발 갖고 와봐, 말려. 이거 있나, 이거? 이게 좀 나왔더라, 맞더라. 한 번 가면 돼, 이거. 발이 작아져서 네. 왼쪽 발? 왼쪽 발꿈치가 장난 아니야. 한 밑창을 빼고 빼든가 아사리. 일단은 한번 쭉 가볼 때까지 가보고 일단은 좀 이따 점심 먹을 거 아니야. 야, 그 다리가 씨 그러면은 하냐 그거? 태호야 천천히 와. 네 형. 천천히 와. 이게 걷기가 너무 힘든 환경이다. 태현이 형 좀만 쉬다 가면 안 돼요? 어, 쉬어. 예. 요 앞에서 쉴게. 아. 태호야, 요 돌에서 쉬어. 네네. 깔창을 벗었니? 어, 여기서 어디서 벗으려고. 딱 빼, 깔창. 이거 봐봐. 이거 말리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작아졌어. 이거 봐봐. 야. 아, 이게 쿠션이 전혀 없어. 걸을 때마다 뒤꿈치가 엄청 아파. 없는 게 낫겠다, 씨. 아, 감사합니다. 콜 낫겠네, 그거. 어, 조합이네. 어, 굿. 조그만 연못이 요거 큰 게 요거 그러면 저기로 해서 버스를 끼고 또 버스까지 가는 거야. 여기로 가면 엄청 힘들고 네. 저기로 내려가가지고 네. 가면은 조금 나을 것 같아. 네 형. 저기 너 저기 산으로는 못 아 저기 신기 되면 안 되는데. 자, 미안합니다. 가겠습니다. 발 괜찮아. 아, 어. 보시네. 발 모자. 어, 발 괜찮아. 굿. 고심 묘상 우리 하나 찍고 하자. 형님. 와, 요 형님 장난이다. 형씨. 와. 우리 그, 관광이야 관광. 미션이 아니고. 미션이 야, 아니고 관광이야. 셋이. 자, 병씨 좋다. 우리는 완주가 목표야. 아, 괜찮나? 어, 괜찮아. 홀라? 어, 홀라. 와, 아까 막. 길이 없네, 진짜. 와. 길이 없어. 찾아가는 게 이번 미션의 그건가 봐. 길이 없어. 어. 태현이 형, 거기로 가는 게 맞아요? 아, 이렇게 돌아드리러 갈 거야. 맞아. 저 조그만한 호수 나온다. 저 조그만한 호수 나오면 맞네. 형님, 저 조그만한 호수 나오잖아. 저 반장님, 어? 힘내서. 예. 아이고. 아, 발목 나가겠네, 이거. 길이. 저기 갑자기 진이 형 빙의가 안 나. 보이지가 않네. 어? 아니, 태현이 형이 갑자기 진이 형 빙의가 온 것 같아. 안 보여, 갑자기. 야, 여기 길이 너무 가파른데? 어, 여기 낙떨어지네. 거긴 안 되겠다. 일로 와야겠다. 여기 조심해. 여기만 내려가면 돼. 옆으로 이렇게 가.
와, 또 와래 하파르노.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데미지야. 아닌 것 같아도 엄청난 데미지야. 와. 엄청난 데미지야. 무릎에. 형이 폴대. 됐다, 이제 키 그나마 좀 낫다. 아. 지금 어디에요, 형, 우리가? 여기거든. 요 개천. 요 개천이잖아. 옆에 호수 저거 하나 나왔잖아. 여기 요 넘은 거야. 여기야. 네. 좀 있으면 이제 저 요 호수 연못이 나와. 네. 이 요 천 따라서 그냥 이렇게 가죠. 네. 이렇게 가서 그냥 이쪽으로. 오케이. 좋은 길로 완주가 목표지. 뭐 우리가 뭐. 야, 세워야 중간중간 이거 물 이런 거 와 조심해야겠다 이거. 어떤 거 형님? 이런 거 물 있다 조심해야겠다. 네? 와, 이런 거 푹 빠지면 야 장난 아니다. 우와 여기 뭐? 또 있어. 야 일로 와라 일로. 이 빠지면. 와 이거 뭐 난리 났다 야. 이게 밑으로 가면 이런 길이네. 저 산으로 가면. 빨빨하고. 발이 좀 편하고 밑으로 가면 계속 이런 길이야. 밑에는 툭툭 꺼져. 진이 형 궁금하네. 잘 가고 있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근데 잘 가고 계실 것 같아. 해야 돼. 우리가 누굴 걱정 안 해. 그러니까. 우리 걱정이나 해야지. 벌써 땀이 나기 시작한다. 여기서 결정을 좀 해야겠다. 웬만하면 내 넘으려고 했는데 저거는 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려가는 것도 문제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일로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끼고. 야, 저긴 못 올라가겠다. 올라갈 수 있는데 내일도 자야겠네. 슬슬 천천히. 조심, 여기도. 으쌰. 일로 가면 너무 돌아가니까 살짝 저 위에 올라가서 상황을 또 한번 봅시다. 으쌰. 함정이다. 또 있어. 뭔가 보일 줄 알았는데. 또 있어. 뭔가 보일 줄 알았는데. 여기 능선 넘어가면 뭐 있는지 알아? 또 능선 있어. 뭔가 보일 줄 알았는데 또 있어. 잠깐 쉬었다 갑시다. 6, 10분 쉬겠습니다. 자,
47km에서 여기만 올라오면 앞쪽 좀 보일 줄 알았는데 또 다른 게 막혀 있어서 지금 살짝 멘붕이 오네. 힘들죠. 사장님은 괜찮으시죠? 힘들죠. 너무 덥죠? 아, 덥고 힘들고 땀나고. 아하, 보자. 이만큼 온 거야 우리가. 이쪽으로 와서 이쯤 어딘가 있는 거야. 1, 2km, 3km 정도 왔네. 여기 정도만 올라가 보면 요 능선이 보이겠지. 요만큼이 보이고 그러면은 아,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게 대충 잡힐 것 같아요. 돌아가면 그냥 한두 곳도 없이 돌아갈 것 같아요. 느낌에. 마지막 그 건너편에 있는 산이 거기가 완전 고비네. 완전 절벽인데 그거는 못 넘어가고 어차피 돌아가야 되는데 꽤 많이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 조금 부담스러운데. 네. 또 먼지를.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아주 맞바람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해가 쨍쨍이 또 아니어서 또 다행이고 비 안 와서 다행이고. 응? 어? 사슴? 네, 돌 사이에 있을 때. 어디 어디쯤? 여기 계곡 이렇게 된대. 이렇게 여기 정면 쪽으로 보시면 네. 네. 거기 돌 아래쪽에서 사슴들이 지금 얘네 지금 아, 있네. 네, 밤색. 네, 네. 때로 몰려 있네. 네. 거의 한 20마리 정도가 있는데요. 우와, 어마어마하다. 움직인다. 야, 이 눈으로는 거의 안 보이네. 본의 아니게 15분을 쉬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쉴 수 있는 거는 15분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 내가 듣고 시작한 노래가 있는데 오늘 그걸 안 들었네. 웰컴 투 마자. 이젠 좀 몸이 풀렸으니까 슬슬 가볼까? 에이. 천천히 한번 돌아가보자고.